피니쉬.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웬디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불러볼까요? 조이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지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조이입니다. 솔로 가수로 데뷔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동안 제가 이제 OST나 여러 무대로 솔로 곡을 들려드린 적이 있어서 좀 그렇게 떨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막상 앨범을 공개하는 날이 되니까 엄청 이게 설레고 이제 잠도 못 자고 떨리고 약간 솔로 데뷔하는 게 좀 실감이 잘 안 나요. 네, 드디어 오늘 오후 6시에 공개되는데요. 스페셜 앨범 안녕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앨범은 저의 첫 솔로 앨범이자 리메이크 앨범인데요. 1990년대랑 2000년대에 발표된 명곡들을 이제 저의 감성으로 리메이크한 총 6곡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정말 좋아하고 많이 따라 불렀던 곡들이어서 리메이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정말 영광이었고 그리고 리메이크를 허락해주신 선배님 분들께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타이틀곡 안녕은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타이틀곡 안녕은 박혜경 선배님의 곡을 리메이크했고요. 아,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밝고 신나는 노래이지만 괜시리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멜로디도 밝고 가사도 희망적인 가사이지만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 네. 그래서 제 마음을 울렸던 곡이거든요. 또 안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혼자 내는 앨범으로서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안녕.